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외워서 내가 한다고 해도 조금씩은 바뀌는데, 그게 이런, 결국 성령과의 만남으로 안 이어지면 바리새파의 도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바리새파도 그도 닦은 양반들이고, 그 중에서도 성령 만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뭐든지 하나 오래 파면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나도 길을 잃어요. 성령을 만나도 바리새파의 그 관점 안에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열어놓고 온전히 성령한테 맡기는 이거를 누가 보여주지 않으면 길을 인류가 답을 못 찾게 돼 있어요. 자기 정파나 어떤 교리에 갇혀서 성령 그대로 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불교건 기독교건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불성을 만나건 성령을 만나건 여러분 안에 참나를 만나시잖아요. 참나가 하자는 대로 한번 내 생을 걸고 따라가 볼까라는 각오를 세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참나의 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교리로 성령을 다 재단해가지고 자기 그 따르는 그런 목사님, 성직자들의 말로 실제로 성령을 만난 분이 그런 분들의 말을 가지고 다 재단해 버리고 나면요, 성령을 만난 분이 성령 못 만난 분한테 휘둘려요. 나중에 보면 말빨 센 분한테 휘둘려요. 안타까운, 절에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견성 한 양반이 견성 못한 양반한테 휘둘려요. 왜? 머리는 견성 안한 분이 깎았거든요. 그럼 휘둘려요. 유니폼에 당합니다. 법복에 압도당해서, 여러분이 참나 체험을 얘기해봤자 스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끝이에요. 아, 아니구나. 왜? 그 정도 확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서로 망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탈출 못한다. 뭐 이런 지금 지구 수준이요. 아무도 천국으로 못 가. 뭐 이런 수준이에요. 서로 막 물고 물려서 다 끌어내리려고만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성령의 뜻에 순수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한 게요, 마음에 가진 게 많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왜?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저 양심에 찔립니다. 양심에 안 찔리게 살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아버지 막 이제 막 자기 교리 막 아버지한테 읊어대면 하나님이 그거 못 듣죠. 인간들이 마음대로 우주를 바라본 그런 그 자기들만의 그림을 하나님이 왜 그걸 수용하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성령을 따라라. 그 성령을 따르면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평안은 그대를 진리로 인도할 건데,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다. 이게 다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 다른 거, 아버지 따로 뭐 특별한 비급을 주세요. 비급들을 바라세요. 비급, 뭐한 방에 뭔가 신통 부리거나 한 방에 내가 성공하는 법, 그런 거랑은 애초에 여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만의 성공에 아무 관심 없어요. 사실 여러분 생사에도 관심 없어요. 하느님은 여러분더러 진리를 구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구현하다 여러분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요. 하느님은 여러분 양심 따르다 죽어요. 죽는데도 하라고 하잖아요. 양심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생사 따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진리를 구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신성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의 그 성공. 하느님은, 근데 그런, 이 말은 너무 비정한데, 동시에 하느님은 여러분의 세세한 욕망까지 다 신경 씁니다. 그 중간에 어떤 답이 있어요. 오묘하죠. 세세한 욕망까지도 다 자명찜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큰 그림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 사랑의 진리로. 육을 초월한 진리로 또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육의 자잘한 부분까지도 또그다 가르쳐 줘요. 어느 게 양심, 어느 게 찜찜, 어느 게 참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계시지 말라고 제가 좀 비정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런 하나님은 요런 모습만일 거야라고 여러분이 규정 짓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다 그냥 회쳐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제약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공부 오래 못합니다. 왜? 본인이 만든 이론을 본인이 믿으려니까 안 믿겨요. 재미없어져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재밌어요. 날마다 다른 또 진리를, 영감을 계속 주시거든요. 열어놓고 사세요.
평안과 진리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진리 안에서 선악을 찾아가시면 요게 불교에서 이게 선정과 지혜라는 겁니다. 참나를 만나면 선정과 지혜가 바로 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에서 평안과 진리와 평안만 딱 얘기하시잖아요. 진리로 인도해 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이게 불교에서 요게 공적, 텅 빈 공적, 지혜는 영지, 신령한 지혜. 참나는 공적 영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평안 진리예요. 공적 영지에 상응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평안 진리. 늘 시공을 초월해서 평안하되 늘 진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세상사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초연해버리지, 초월해버리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를 모르고 못 실천할 수가 있어요? 늘 진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근데 못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지 그 자리는 항상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성화 코스, 영화 코스를 밟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좀 허용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이제 요한 그 하나 예수님 제자들은 천국이 멀리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2000년 뒤에 올 거다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 가시고, 왜 예수님이 갈 때부터 예수님이 좀 약을 치셨어요. 나중에 올게 하고 가셨는데 그 나중을 확답을 안 합니다. 아무도 몰라 그때는. 너희들 살아서 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서 모순된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기 만국의 모든 저 땅끝까지 모든 인류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올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엄청 급하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평안 진리를 따른다는 게 뭐 여유롭게 그냥 수도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라는 메시지랑 함께 성령 안에서 전해라. 너희는 늘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성령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근데 지금 2000년 만에 거의 땅끝까지 갔죠 지금. 2000년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전도하고 막 로마도 가보고 막 하는 거죠. 당시 자기들이 아는 세계에서는 최대한 전해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온다니까 그 재림의 날이. 근데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그 로마 제국 시대, 당대 천국이 온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소시오패스들, 악의 무리들과 그리고 그 악의 무리에 종사하는 그 악의 쫄자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겠죠. 요한이 볼 때는 로마라는 큰 짐승과 이스라엘이란 작은 짐승,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요, 자기 나라 팔아먹은 애들, 로마의 종노릇하는 거짓 선지자죠, 짐승 앞제비하는 애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큰 짐승 작은 짐승이 묘사되는 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 봐야죠. 이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단순히 로마라고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 그 앞제비 세력들, 요 세력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날려버린다. 근데 어떤 무기로 날리느냐, 이쪽이 반제지향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저쪽이 무기나 군사력은 장난 아니에요. 오크 부대들처럼 쫙 모아놓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입에서 칼이 나와서 한 방에 다 쓸어버려요. 말빨로 다 날려버리지. 뭐 막 전쟁이 나는 게 되게 허무하게 끝나요. 이쪽이 엄청난 군사력을 다 모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입에서 칼이 나와서 끝나요. 착 하면 저쪽이 착착 아마 이렇게 진리로 다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고 바로 제압하고 이제 아마겟돈에 승리하는 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영적 전쟁이 곧 올 거다라고 믿고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당장 어떤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때 반드시 영화라는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과 함께 왕로를 타는 그 과보가 올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 시절이 곧 올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이걸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먼 얘기로 읽으시면 안 되고 그런 두근거림을 갖고 요 계시록을 봤을 것이다. 근데 요즘 분들도 또 두근거림을 갖고 보죠. 지금인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다 나름 자기들대로 두근거리면서 보는데
특히 그 시대는 요걸 쓰여졌던 시대는 예수님이 가시고 지금 얼마 안 돼서 그 기운이 있을 때예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는 그 기운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알고 보니 하늘나라의 임금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어디까지 했었죠? 한 이쪽 이 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아, 그 얘기 각주 1번부터 좀 드릴까요? 저 하늘나라 가니까 천상에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 한 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하는데 그 하느님이 성부 성령이시잖아요. 지금 성부시죠, 성부. 우주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주체로서의 성부를 가서 뵌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뵀는데 실제로 그러겠냐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의 이 연속성에서 나온 건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 입장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같이 대화를 했는데도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게 유대인들한테 기본 관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런 관념에서 봤을 때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저는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 관점을 계속 일관되게 우리가 견지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비슷한 게 재밌는 게 대승불교 얘기 밑에 제가 각주 달아놓은 거 보실래요? 부처의 법신, 진리의 몸은요 기독교의 영과 같아서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법신은. 그런데 부처님의 보신, 그러니까 이 현상계 안에 있는 몸은요, 이 보시는 색구경천이라는 게 천국 중에 천국이에요. 색깔 있는 세계 중에 구경, 궁극입니다. 불교 말로 궁극. 색깔 있는 세계 중에 궁극에 있는 하늘나라가 색구경천이 부처님들 계신 곳이에요. 성자들의 세계예요. 요즘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아스가르드 뭐 이런 거 있죠. 북유럽 신화의 아스가르드 이런 게 다 우리 동양 신화에서는 북극성, 이게 색구경천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이라는 게 제일 꼭지점에 있는 세계라는 거거든요. 별. 예, 그러니까 별로 얘기할 때 우리가 북극성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색구경천이에요. 형상 있는 세계 중에 맨 꼭대기. 실제로 성경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극이라고 그래요. 북극. 그러니까 북극성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도. 왜냐하면 실제로 밤하늘에서 발견되는 안 움직이는 별 하나가 그게 제일 꼭대기니까 북극성을 가지고 그 우주의 제일 꼭대기 하느님이 계신 곳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이 능가경에서 요 묘사가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 부처가 어디 있느냐? 색구경천 꼭대기에 있으면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 요 개념이 대승불교에 있습니다. 화엄경에도요. 화엄경에도 또 그 화엄경에도 똑같이 있는데 다만 그것만 달라요. 능가경에서는 이 열애가 이제 완전히 이제 우주를 초월한 존재같이 그려지고요. 좀 더 신성의 존재로 그려지고 화엄경에서는 좀 더 중생의 모습, 인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이라고 하고 지금 이런 경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이면서 중생성을 갖고 중생성을 가져야 우주의 저 꼭대기에 계시면서 중생을 다스려주죠. 그래서 그런 모습의 어떤 존재를 이 불교에서 대승불교 설명하는데 기독교적으로도 한번 이해해 보시라. 기독교에서도 저 보좌라는 게 저 하늘나라 꼭대기 가면 기독교 구약에서는 북극이라고 그래요. 그 북극의 꼭대기에 가면 하느님이 계시는데 저기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같은 거죠. 그런데 가면 제우스가 앉아있듯이 또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예요. 33천의 저 꼭대기에 가면 인드라신이 벼락치는 무기를 들고 있죠. 요즘 그 히어로 마블 영화에 보면 천둥의 신, 그 토르가 벼락친, 토르가 저기 북유럽 신화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오딘이나 토르가. 그러니까 벼락 담당자,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그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급의 그 하나님. 실제로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계속 벼락, 천둥 소리 치고 합니다. 비슷해요, 분위기가. 벼락을 치면서 인류를 깨어나게 하는 벼락을 계속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실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영은 우주를 초월해 존재하지 북극성 어디 꼭대기 어디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능가경만 해도 그런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그게 제약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데 지금 어디 의자에 어떻게 보석 박힌 의자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순간
중생의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게 여호와에 대한 제대로 된 묘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요한의 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의 환영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겠냐는 거죠. 실상은 요한이 가서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제자가 얘기했을 때 나를 봐라라고 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 그대로 살고 있다. 나를 봐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보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영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하나님도 인격처럼 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좀 알고 보시면 좋겠다. 불교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다. 그래서 그 화엄경은 아예 인간의 모습에 십지보살을 부처님이라고 불러버린 이유가요. 그 인간으로 설명하자는 거예요. 화엄경은 인간 어차피 우리가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해도 중생이라는 거예요. 왜?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한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 법신이 바로 통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능가경은 인간이 어떻게 법신의 경지까지 가버린 인간이 갔는데 통치하려고 부득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묘사하고 신성을 더 강조한 거고 능가경은 화엄경은 인성을 더 강조한 거예요. 인성이 인간인데 거의 그 내면의 신을 불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 자, 두 입장 어떤 입장을 취하건 간에 우리가 자, 하늘나라에서 뵐 수 있는 진정한 리더는 인간의 리더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보좌 앞은 유리바다와 같고 수정처럼 맑았고요. 보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히 박힌, 엄청 징그럽겠죠? 앞뒤에 눈이 박혀있대요. 눈이 막 있는 네 마리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도 그냥 요한이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고 에스겔이라는 이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아래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거의 또 유사합니다. 설명이. 어떻게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랑 같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랑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을 모시는 네 생물을 요한이 환영을 통해서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불교인은 전생 불교인이요? 이게 뭐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보면요. 육도로 보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영안이 열려서 이 우주를 보면은 구약 그런 기독교 문화의 상징물로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무의식에서부터 이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요걸 아주 깨끗이 자명하게 봤다라고는 못해요. 그 종교의 눈으로 사실은 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래서 이런 이거는 그러면 이거 구약을 그냥 베껴 쓴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문화권 속에서 그 연계를 체험하면요. 그 문화권의 그 상징물을 통해서 사실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네 생물들은 실제는 꼭 이런 짐승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문화권에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존재들이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고요. 그들은 쉬지 않고 무슨 말을 하냐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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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시여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영원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영원한 분이 어떤 옥좌에 앉아 계실 수 있겠나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이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때 벌써 이게 다 제약이 붙는 거예요. 수명의 제약.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 들어오려면 그거 다 갖춰야 돼요. 아상, 중생상, 인상, 뭐 수자상 다 붙어요. 제약을 입어버려요. 그런데 모세한테 여호와가 얘기하실 때 그랬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상으로 제약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IM이에요. 나는 있다라는 거 외에 어떤 것도 붙이면 안 되는데 지금은 IM 뒤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보좌에 어디에 뭐 보좌도 어떤 보좌에 이런 분이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전에도 계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다른 차원이거든요. 지금 이 하느님은. 그래서 그 하느님을 품고 계신 예수님을 저는 보면서 이런 예수 내면에 계신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은 인간이고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상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 또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이 주변에서 그 장로들이 함께 보좌에 앉아서 금관을 쓰고 왕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근데 금관들을 벗어놓고 옥좌에 내놓고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주에서 제일 귀한 분이죠.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영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죠. 혼과 육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장로니 청사니 하는 분들 다 혼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의 그 영적인 몸이건 물질적인 몸이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주님께. 실상은 그렇게 봐야 돼요. 요한의 환영이니까 이거는. 환영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환영은 상징들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지금 존재합니다. 주님이 계속 유지시켜주는 분도 주님입니다. 이게 그 힌두교 신화의 신의 세 모습 있죠. 창조, 유지, 파괴.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하나님이 그 파괴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데 자 보세요. 성분을 성자에 뿌리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인 하나님입니다 할 수 있지만 찬양은 어디다 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 역사하시는 작용하는 성령 성부의 성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성령이시여부터 찬양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시여. 예수님 찬양은 또 따로 나와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에 대한 찬양도 위대하신 진리여하고 다르마에 대한 찬양과 부처에 대한 찬양이 구별되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하다고 할 때 불이란 존재는요. 법을 구현한 인격을 말해요. 법은요. 진리 자체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처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부처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가 나오지 않아도 진리는 우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성자가 나와서 진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도 근본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시. 성부는 성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의 본질과 그 구현입니다. 성자라는 존재는 결국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구현자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본질이란 말을 넣은 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본질로도 보거든요. 예수님을. 왜냐? 예수님이 구현하신 이 사랑의 진리. 자, 예수님은 사랑의 진리의 구현자예요. 이건 예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나는 진리를 구현하러 왔다. 하나님 말을 실천하러 나는 왔다. 그러니까 구현자의 모습. 예수님 본인은 인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성을.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본 거예요. 저 인성은 거죽이고 진리 덩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사람이 된 것 같다. 하나님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그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인간으로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성자를 하나님의 본질. 자, 하나님 안에 성령의 진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랑의 진리가 그게 성령의 진리기도 하고 그 사랑의 진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사도들은 그 진리가 인간으로 온 것 같다.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강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됩니다. 인성을 법신이니까 진리니까 인성을 강조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화신이 되는 거죠. 진리의 화신.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은 화신성을 인성을 강조한 거고 화신의 모습, 색신의 모습을 사도들은 되게 본질적인 요소를 또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까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우주를 다르마를 가지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르마로 우주를 굴리고 있다. 그런데 그 다르마가 인간이 돼서 왔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존재가 돼요? 그 다르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이자 창조주 같은 역할을 그 부처님한테 그렇게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절에서 우주의 티끌 하나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랑 지금 하나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로 돌아가게 됐는지. 법신과 화신을 갖고 있다 보면 이게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두 요소를 다 강조하다 보면요. 부처님 안에 있는 진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우주의 진리가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을 열애라고 부를 때 신녀가 그대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 열애. 꼭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닌데 열애가 진여가 그대로 인간으로 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열애를. 그럼 똑같죠. 진여가 그대로 인간으로 왔대요. 그럼 부처님의 본질은 법신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기도 한 거예요. 왜? 그 법으로 우주가 창조됐으니까. 굴러가니까. 유지되니까. 이런 감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요. 그냥 편하게 예수님 육성을 따라가자고요. 난 인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서 내가 온전히 구현했어. 그래서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뿌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아버지의 진리를 내가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야. 왜?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기도 해.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맞고, 자, 놀라운 얘기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교회에서는요. 예수님한테만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그 얘기는 동시에 뭘까요? 성자를 따라간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자랑 공동상속자가 됐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본질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동시에 그 본질의 구현자이고. 요 말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했다고요. 요 말까지 가면 충격받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 여러분은 그 영의 구현자고요.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구현됐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뿐이에요. 불교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안에 다르마가 있어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다르마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법신이. 그 법신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면 우리도 창조한 거예요. 이 얘기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요소가 우주를 창조한 요소라고 하면요. 우리의 본질이 우주를 창조한 거기도 하다고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느님이 따로 특별히 비전했다고 보셔. 우리는 그냥 보급형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한정판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똑같아요. 기독교가 윤회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원래 예수님도 엄청 굴러서 도인이 되셨다고 봐야 맞는데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성인이.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냥 하늘이 따로 빚어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엉망으로 빚고 한눈 팔고 빚으시고 요분은 완전 정성 들여서 빚으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윤회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우리 각자의 그 재능의 차이가 복불복이 돼버려요. 복불복이에요. 저는 왜 꽝인가요? 하나님이 아니 그냥 인간 나타 보면 그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윤회론이 없으면요 과거 인과가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몸을 줬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불복이 돼요. 랜덤이 되네. 랜덤으로 딱 입었는데 요거 온 거예요. 몸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자, 이게 랜덤이 돼요. 왜 윤회론이 필요한지 아세요? 인과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전에 어땠기 때문에 이런 인과를 받았다. 요 말을 못 해줘요. 윤회론이 빠져버리면 다 랜덤이에요. 윤회론 없는 곳은요, 다 랜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거야. 토달지 마라고 나가요. 막 화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왜 이렇게 우린 차이가 날까요? 화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마. 기독교 같으면. 유교 같으면, 유교도 윤회론 없죠. 유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교? 그러니까 유교, 공자님한테 없었다고는 못하는데 주자학에는 확실히 윤회론이 없어요. 왜? 불교 윤회론에 반대하면서 주자학이 나왔거든요. 그럼 주자학적 이론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떤 사람은요, 영성지능이 엄청 높아요. 기질이 맑게 태어나요. 누구는 기질 더럽게 탁하게 태어나요. 그걸 유교의 주자학에서는 유교 중에 뭐라고 설명할까요? 랜덤이요. 복불복이에요. 정도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을 한번 만들어봐. 탁한 거는 가라앉고 맑은 건 뜨지.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얘는 미워해서 탁하게 하고 요건 이뻐서 맑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빚어지다가
기질이 맑은 사람이 태어나고 착한 사람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식 주자학식 설명이에요. 윤회론을 거부하려다가 그런 주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윤회론을 거부하면요 설명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즉 분명히 우리가 영성 재능으로 볼 때 이 재능이 누구는 탁월하고 누구는 낮아요. 누구는 예수님급이고 누구는 아주 그냥 소시오란 말이에요. 근데 랜덤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소시오로 태어났어요. 억울하지 않나요?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막 살인의 희열이 자꾸 올라와요. 살인의 충동이. 그럼 나는 완전 저주받았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예수님같이 갑자기 막 말렙으로 등장해요. 태어났는데 말렙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게임한 실적이 없이 갑자기 말렙을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셨나 보다 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겁나 이뻐하신 사람이다. 게임 관리자가 진짜 이뻐해서 그냥 아이템 다 준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줬어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따로 리더를 시키려고 있잖아요. 따로 뽑아놓은 사람이다. 아예 따로 예정을 해놨던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예정을 해놨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 인류가 안타까워서 구하려고. 그러니까 관리자가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도 못해서 관리자가 그냥 말렙으로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게임하는 요령 좀 가르쳐주고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게이머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말렙이 등장해서 가르쳐주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좀 뭐 어떻게 설명해도 좀 깝깝하죠. 왜냐? 그럼 어차피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 애초에 말렙으로 와서 게임 겁나 잘하는 거 보여주고 나처럼 해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게임이. 이해되시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기독교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한계예요. 그 윤회론을 거부하고 설명하는 방식의 한계예요. 유교도 똑같아요. 주자학도 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선비들이 속으로는 윤회론을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곡도 자기 전생이 김시습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학설로 얘기하면은 사문난적이 되고요. 시로 얘기해요. 시로 얘기하면 터치를 안 해요. 조선서. 그러니까 시로는요 막 신선되고 이런 얘기 막 써요 선비들이. 시는 그냥 판타지의 영역이라고 봐서 신경 안 써요. 근데 시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써놔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시로 많이 써요. 그냥 써놓고 이거 시야 그러면 돼요. 근데 논문이야 그럼 바로 잡혀갑니다. 향교에 불려가, 서원에 불려가요. 어디서 이단적인 내용을 썼느냐 해가지고 벼슬길 차단되고 다 길 막혀요. 그러니까 절대 그 언급하면 안 돼요. 윤회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조선사인 500년간.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주자학도. 그러니까 윤회론을 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셔 저분은. 저분 우리랑 종자가 달라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사도들. 종자 달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네들과 종자가 달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누가 선한이여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선한 사람 없어. 나도 나조차도 선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 자, 두루마리와 어린 양 한번 보실래요? 5장. 그러니까요, 참 불교적으로 얘기해보면 여러분, 성자와 성도의 차이는요, 불교 용어 한번 써볼게요. 과불이에요, 성자는. 성도는요, 인불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과는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고, 이는 씨앗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만, 불성만 갖고 있는 부처는 인불이고요. 과불은요, 불성을 완전히 꽃 피운 부처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씨앗과 열매는 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질이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인데, 자,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본질은 하나예요. 시공 안에서 누구는 씨앗 상태고 누구는 열매 상태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상태에 있는 예수님과 씨앗 상태에 있는 우리가 본질이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너무 하느님으로 높여버리면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본질이 없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쏴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랑 예수님의 본질이 같은데 먼저 그 본질을 구현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내 안에 있는 본질을 구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얘기를 요한복음에 친절하게 해주세요. 너네 내가 있으면 너네 성령을 못 받아. 내가 가야 너네가 성령 받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있으면 나한테만 매달려. 내가 가야 너희도 주체적으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까지 해주세요. 이게 다 됐죠. 그런데 그 성령을 따르면 그게 오히려 나랑 함께 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랑 함께 해야지 그냥 내 거죽을 붙잡고 함께 하려고 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진짜 친절한 신법 다 나옵니다. 거기 제대로만 풀면 거기 엄청난 영성의 비밀들이 막 거기 담겨 있어요. 제대로 풀면, 못 풀면 그냥 믿습니다. 종교로 가요. 아무튼 모르겠고 믿습니다. 쏴주시길 믿습니다. 자, 나는 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딱 들고 있는.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봉인이 옛날 그 봉인이라고 하죠. 납, 밀랍. 밀랍을 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흘린 다음에 요즘도 그거 고급지게 편지 보내시려면 밀랍 쓰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재밌잖아요. 밀랍을 녹여가지고 그 천농처럼 녹여서 그 굳기 전에 도장을 딱 인장을 찍으면 그게 봉인이죠.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서 요거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는 그거 깨지면 바로 티나는 거니까 아무도 못 열게 뭔가 주고받을 때 이제 원래 봉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왕한테 원래 보낼 때 봉인하는 이유가 중간에 누가 절대 못 열어보게 그거 봉인해서 보내면 남이 열어보면 다 티나잖아요. 그래서 좀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봉인이 돼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못 열어보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 쓰여 있는 그 두루마리인데 봉인이 돼 있어요.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도장이 찍혀서 봉해져 있더라. 그리고 나는 한 힘센 천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부처님 모시고 있는 보살들이에요. 그 보살들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 성령 뜻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천사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많이 이해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로 얘기 안 하세요. 내가 천사들과 함께 추수하러 올 거야 할 때 보면 그때 천사들은 다 보살들이에요. 인간 중에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는 존재,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도급들의 존재를 의미해요. 예수님한테 천사는. 왜냐? 실제로 추수하러 올 때 누가 추수꾼이냐? 천사들이 추수할 거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천사들이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성령을 구현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이는 누굽니까? 하고 외치는 걸 봤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볼 자격이 있는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어디에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늘을 땅은 인간들의 세계죠. 하늘 천상 세계도 없고 인간 세계도 없고 땅 아래는 저기 지옥 저승에도 없더라. 천지에 아무도 없더라. 천지인 사이에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이가 없자 난 슬퍼서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오더니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다윗의 어떤 후손이라는 다윗의 뿌리라는 건요. 다윗의 뿌리를 둔 그 후손 중에 누가 성공하였으니 승리하였으니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는 마귀를 이긴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해요. 욕심 세상. 욕심 세상을 이기고 양심이 승리하게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에서 다 승리했으면 그 요한계시로 끝나는 스토리고요. 마지막 스토리고 일단 자신의 내면에서 승리한 존재. 자기 자신만큼은 절대로 마귀를 따르지 않게 승리한 존재. 그 죽음을 극복한 존재. 그 마귀의 저주인 죽음을 극복해서 영원한 육체까지 얻은 존재 이런 분이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요. 다른 성인들은 배제돼 있어요. 요즘 마블 히어로 영화 나올 때 원래 여러분 마블 히어로 영화도 DC 영화도 그렇고 원래 스파이더맨만 하면 스파이더맨만 그 우주에서 제일 히어로죠. 배트맨 슈퍼맨이 안 나와요. 원래 슈퍼맨만 하면 슈퍼맨이 제일 승리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독자들의 요청이 이제 막 와요. 스파이더맨 만화에 슈퍼맨도 나오면 안 될까? 아니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이게 마블과 DC가 다르죠. 그러니까 배트맨 나온 만화에 슈퍼맨도 등장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원더우먼도 나오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이제 세계가 이제 넓어져요. 그러면 넓어지면서 이제 슈퍼맨은 어느 도시 맞고 배트맨은 고담시 맞고 누구는 누구 맞고 다 이게 영역을 나눠서 통합한 세계관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런 벌써 이 기존 종교들은 그 종교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제일 하느님이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하느님. 또 불교 안에서도요, 그 히어로 물처럼요, 경전마다 다 달라요, 주인공이. 여기서는 아미타불이 제일 히어로예요. 다른 보살들은 이제 그냥 까메오로 등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그 경을 쓸 때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도를 전하는 그 스토리를 쓸 건가, 이게 그 만화가들이 이렇게 그런 히어로 물 만들듯이 도를 담아서 만든다는 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와서 실제로 역사하신 내용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기 공자님이나 부처님을 어떻게 집어넣을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는 이것대로 즐기시라고요. 여기다 괜히 공자님 막 부처님 넣어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요 경은 요 경 안에서 이렇게 읽어주자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우주에서는 예수님이 거의 처음 도를 얻으신 것처럼 묘사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전에 분명히 모세나 이미 구약에서도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했는데도 최고급 레벨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셔야지. 아, 여기 봐, 이렇게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인류 중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봉인을 떼실 분이구나. 이럴 줄 알았어. 부처님 가짜였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럴 줄 알았어. 공자 엉터리였어. 예수님이 진짜고 나머지 성자 다 가짜였어. 왜? 성경이 안 나오잖아. 아주 무식한 얘기라는 거야. 슈퍼맨은 배트맨한테 안 될 걸요. 왜요? 배트맨 만화에서요. 배트맨이 제일 짱이랬어요. 이런 식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식 얘기는 중생들한테 방편으로 얘기할 때 그 경에서는 딱 하나의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도를 일관성 있게 전달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생이 진짜로 성령이 통해서 전체 영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세계관들을 합쳐도 돼요. 근데 아직 역량이 안 된 분들이 이 글자만 믿고 뭐야 이 배트맨 뭐 등장도 안 하잖아. 슈퍼맨 만화 보면서 배트맨 가짜였어. 뭐 이런 식 얘기는 하지 마시라.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부처님, 막 예수님, 막 다른 성인들하고 예수님 비교하고 이러는 건 진짜 허황된 짓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읽자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만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인간의 길을 구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지금 이 봉인을 풀 수 있다는 거는 성령 그대로 사신 존재만이 지금 이 봉인을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걸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과 한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딱 서 있는 걸 봐요. 분명히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도 예수님이야 맞는데 그건 예수님의 법신, 신성을 지금 보좌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금 어린 양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화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린 양은 철저히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해요. 보세요.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데 어린 양은 일찍이 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한 예수라는 존재의 인생 역정을 다 담고 있는 분이라고 해 지금 어린 양은. 그리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스토리가 진행되면 나중에 합쳐집니다. 보좌에 이제 한 분이 앉아 계신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찢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린 양은 일찍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도요. 인성이 강조되지만 그런데도 그 안에 일곱 개의 뿔, 권위를 상징하고요. 일곱을 제일 완전수로 좋아합니다. 일곱 개의 눈,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그 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일곱 개의 영, 성령 얘기 드렸죠, 지난 시간에. 성령을 일곱 개의 영으로 상징하고 그 일곱 개의 초를 세워놓는 촛대로서 상징해요. 그 유대교에서 성령을 상징할 때 일곱 개의 촛대. 일곱 개의 불빛, 그게 일곱 개의 영입니다. 성령. 성령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는 일곱 수로 드러난다는 건요. 그 별게 아니고 요겁니다. 사물이 완전해진다는 게 일곱 개의 수가 필요해요. 정육면체가 입체물이고요. 가운데 중심점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천지 창조에 7일이 걸리는 것도 일곱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입체적 존재가 되려면 3차원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0이라는 건요. 그 무슨 0, 무슨 0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이 3차원 세계에서 0이 모든 곳에서 0이 알아차리면서 0이 그걸 다스린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라는 건 제사의 제물을 말해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흠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 없는 인간을 상징해요. 지금 어린 양은. 흠 없는 인간. 제물로 바쳐졌던 흠 없는 예수님이 살아서 성취했던 인간적인 그 모습, 인간적인 그 성령의 그런 작품을 만드신 그 결과물을 말해요. 그 어린 양. 한 인간이 구현했던 양심 작품인 거죠. 사실은 성령 작품인 거죠. 그런데 그게 성령으로 인해 구현되지 인간 진짜 인간이라면 인간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인간의 힘만으로 이 작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지만 그 안에는 그 진리가 법신이 임해 있는 거죠. 그 법신으로 인해 인간적으로 성취하신 죽음을 당하고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사랑을 성취해내신 살신성인의 그 카르마, 과보를 갖고 계신 그 어린 양을 내세웁니다. 이럴 때는 예수라고 하는 게 맞고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더 맞긴 해요. 섞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나누자면 이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해요. 그 어느 한 시대를 살다 가신 그 인격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 성자로서의 어떤 모습 좀 구분해보자고요. 법신과 이 색신을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깰 자격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두루마리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다 부여받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 보세요. 성부와 성령이 우주를 다스릴 때 인간을 통해 다스릴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게 권능을 다 부여해 준 거죠.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그 제자들이 볼만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인간 중에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청사진을 품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를 리더로 해서 온 우주를 다스려야지.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원상이 이래요. 우주 만물은 이런 십자가의 원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니까 리더는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 대통령이 있고 동네에 가도 반장이 있고 이장이 있듯이 리더가 있어야 돼요. 자연히 리더 하나가 등장해서 그 자리를 할 거라고 하나님 알고 있었겠죠. 그게 꼭 인간 예수여야 된다는 건 없지만 인간 중에 리더 하나는 분명히 나와서 가장 영성 밝은 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품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꼭 딱 따로 집어서 예수님한테 특별 과외 시켜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성령 그대로 사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이 인간의 마지노릇을 하게 그런 그림은 하나님 안에 이미 그런 청사진은 있었다고 봐야죠. 하나님 안에 우주 진리에 인간은 어떻게 경영돼야 된다는 진리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할지는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에 달려있겠죠.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예수님은 사랑해서 다 싸주고 막 죄 안 짓게 해주고 유혹을 다 이겨내게 해주고 나한테는 유혹에 다 당하게 해주고 시련 비슷해도 다 넘어지게 해주고 함정 비슷하기만 해도 다 뛰어들게 나를 만들어놨다. 이러면 공부할 만 나겠어요? 아무도 공부 못하죠. 이미 불공정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유혹 당해도 다 이겨낼 텐데 나는 유혹 비슷한 것만 만나도 다 넘어지고 실족을 막 매일 하고 그러면 이게 나는 못 간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선택했다고 봐줘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이해 못해주면요 영원히 우리는 그 이런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요 절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지상에서 다 남 탓이고 다 하느님 탓이고 이래버리면요 누가 그 하느님 뜻을 진지하게 목숨 걸고 구현하겠어요. 예수님은 모델이 되어주려고 왔는데 예수님과의 차별성만 더 느끼면요. 격차만 더 느끼면 예수님은 갓수저라서 저게 된 거고 우리는 완전 흙수저 막 플라스틱 수저라서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래버리면 아무도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권능을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래서 밑에 제가 다니엘 구약 중에 다니엘을 제가 인용해 놨어요.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써놓은 양반이에요. 예언자인데 환상을 어떻게 봤냐면요. 밤에 내가 환상을 보는데 사람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신성을 제일 온전히 구현한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이에요. 항상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분께 인도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양한 언어를 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온 우주 인류로 하여금 그 사람한테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영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을 그 인자 한 분을 세워서 인간 중에 리더로 삼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 인간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대리인을 세운 존재가 인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이런 구약의 바탕을 두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어린 양이란 존재가 되게 특이한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야? 인간 중에 하나님은 어린 양이고 인자세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제 강의 들으면 또 이제 신종 이단이 하나 나왔구나 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풀이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성령과 함께 지내고 인간과 성령의 차이를 오래 연구해보고 나온 내린 결론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달라요. 근데 성령이 인간이 성령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최고의 성자가 됩니다. 그 존재가 훨씬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찝어서요 능력 다 몰빵해주고 말랩 만들어주고 한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존경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존경할 이유가 없죠. 그건 아니 그냥 가스자라서 그게 되는 건데 왜 존경해요? 뭐가 존경스러운지 아세요? 인간인데 성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델이 돼주겠다고 와가지고 막 어려운 삶이 뭐 현장 체험하겠습니다 와가지고 혼자 막 따로 맛있는 뷔페 먹으면서 가난 체험하겠다고 하면서 막 혼자 주사 맞아가면서 체험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엉터리인 거죠.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인류에겐 대속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가능하네라는 인간이 가능했네 애초에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말렙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존재예요. 그냥 말렙으로 등장해서 인류한테 이렇게 인생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준 분이 아니고요. 말렙이 아이템 다 버리고 와가지고 그 판에 말렙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너희도 게임 이렇게 해라는 말이 되죠.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 못하시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뭔가 얻으시긴 하죠. 그런데 정말 곁가지를 얻으시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진짜 본질은 이건데요. 우리를 다 성자 만들어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다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한 성령이니까. 나도 성령 덕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통해서 성령 받고 제자니까 나를 통해서 받아야죠. 어떻게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왜 그 한정을 지울 수가 없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나도 하나님의 채널인데 너도 하나님의 채널이 되면 너도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이게 당연한 말씀이죠. 성자의. 예, 그 성자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나랑 연합해서 함께 가자. 이 보살도건 이 대승보살도건 이 기독교의 이런 보살도 이게 이런 그 사도의 길이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인류가 지금 구원되고 있지 않은지 아세요? 각자대로 나름 견성도 하고 칭의도 하고 영적 체험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성자와 연합해서 팀플을 하지 않아요. 팀플레이를 안 해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은 아주 견고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보살들은 다 개인플레이 하고 있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맹자가 한 말이 있어요. 물이 불을 끌 수 있지만 한 잔의 물로 저산의 불을 끌 수는 없다. 아, 이게 조직이에요. 새싸움이고 제가 51%를 강조하는 게 새싸움이고 조직이고 헤게모니 다툼인데 소시오패스들은 욕심으로 견고한 조직을 이루고 있고 막 팀플
잘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 보세요. 이번 마블 영화도 그렇고. 악당들은 되게 막 서로 막 충성도도 강하고 조직력도 좋고 무기도 되게 빵빵하죠. 이쪽은요, 보면 막 서로 싸워요. 히어로들은 모이면 서로 싸우고. 어렵게 연합해서 이기죠. 결국 서로 싸울 때 못 이겨요. 합심했을 때 이기지. 자, 그걸 보여주지 않을까요? 모든 그 이런 히어로물의 영화들이 결국 보살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영화만 봐도. 지금의 보살 세상, 양심 세상이 안 오느냐? 보살들은 모이면 또 싸워요. 네 도가 진리냐, 내 도가 더 진리냐. 네 도가 높냐, 내 도가 높냐. 싸우다가. 근데 저쪽은요, 욕심 안에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끝나고 입금해줄게. 그러면 딱 모여요. 입금되면 모여요. 근데 이쪽은 안 모여요. 입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또 딴소리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원칙이 어쩌고 막 이쪽이 합심되기 진짜 어려워요. 한 성령 안에 합심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지금 이런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 왜 나온지 아세요? 절대 못 이긴다는 그런 식으로 팀플 모드에서는 못 이겨요. 그런데 기독교 분들이요, 부처 배제, 불교 배제, 유교 배제, 다른 종교 다 배제, 기독교만으로 싸워서 이길 것 같으세요? 다 자멸이에요. 한 성령이라는 건요,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도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것을 통 크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의 보살들과 연합해가지고 소시오패스들의 무리를 구축해낼 수,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된다라고 예언한 거니까 희망은 가지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써있거든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느님이 막 봉인 떼고 막 나팔 불고 해가지고 해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시련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환란을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늘이 시련은 주시겠지만 이겨내는 힘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근데 그 힘을 제대로 써가지고 이겨내는 그 무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성인들과 연합, 성인과 불보살과 연합해서 딱 팀플레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때 그 욕심 세력을 밀어낼 수 있어요. 제가 늘 이런 경 읽고 보살도 그 가르침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인류의 거긴 되게 희망적인 얘기가 써 있죠, 경에는. 그런데 벌써 보세요. 경 예수님이 아래로 천사들이 딱 협업이 돼 있습니다. 추수하러 오겠대잖아요. 벌써 갑자기 협업이 안 되고 되는 일은 없어요. 불교 경전 보세요. 불보살 아래 쫙 저 보살들이 다 합심이 돼. 한 불성으로 합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이나 이런 소설에서는요, 그런 게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인류가 알고 있다는 거를 다 보여줘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되냐는 거죠. 현실에서. 안 돼요. 조선시대만 보세요. 태계랑 율곡이 또 싸워요. 어렵습니다. 둘 다 군자인데 군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조선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군자들끼리 쌈나면 답이 안 나와요. 군자랑 소인이 쌈나면 한편을 확실히 응원해주면 되는데 군자들끼리 쌈나면요. 제발 좀 화해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좀 화해해. 양심하자는 거잖아. 화해해. 그런 말 있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합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안에서 내 사심 비우고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찜찜하다고 하면 하면 안 하는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합심은 안 일어납니다. 종교 안에서 또 갈려서 싸워요. 다. 그런데 갈려서 싸우다가도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네. 자명하다고 하니까 할래. 이 말 하실 수 있으면 합심이 돼요. 우리 편이 하자고 하는 건데 난 찜찜해 안 할래. 이게 가능한 문화여야 돼요. 우리 당이어도 나 찜찜해 안 할래. 상대방 저기 내가 아주 미워하는 당에서 주장한 거지만 자명하네, 나 저거 지지할래. 이 말 하실 수 있나요? 그런 문화가 지금 종교계건 정치계건 어디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뜻대로만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돼요. 불교 얘기지만 자명하면 맞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얘기지만 이건 찜찜하니까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를 합심해버려요. 제 얘기대로만 하시면 무조건 종교를 초월해서 합심이 됩니다. 그런데 불교 말이 맞긴 한데 내가 저 말을 인정하면 불교가 흥하고 기독교가 망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인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파 논리로 가면 이건 다 욕심의 꼼수들이에요. 하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 움직인다는 거 이런 초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합심합시다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 부인해버리고 성령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하지 않으면 인류는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양심 안에서.
요거 이뤄내야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그 경전들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구심점을 예수님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구심점으로 아미타불이나 각종 부처님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싸우지 마시고요. 또 아미타불이냐 그리스도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뭐 영빨이 누가 세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본질을 아시고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받아들이니까요. 네 마리 그 생물과 24장로가 일제히 어린 양한테 엎드리면서 하프를 막 그 타고 향이 가득한 금양로를 바치면서 바쳤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바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그 어린 양은 주인님이에요. 보세요. 그 네 생물 24장로한테 하나님 오시던 그 신하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주님이에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님이 둘이겠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자 아까 얘기해 드렸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뭘 상징하느냐? 아담 이래 내려왔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원죄를 극복해 버렸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극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죄 짓는 몸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잖아요. 인류가 죄를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이 흘리신 피, 보혈로 값을 치르셔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낸 그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맞으면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피의 세례예요. 예수님은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세례 요한이 전한 물의 세례도 당연히 기본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나의 세례는 단순히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다라고 했지만 또 하나의 세례가 있어요. 피의 세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게 피의 세례예요. 본질은요. 본질은 결국 성령의 세례로 이어져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려고 도와주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해주는 거나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해주는 건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세례가 제일 핵심인데 요거는 지금 피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을 치러서 모든 민족과 언어라는 건 다양한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만방에 사는 모든 인류들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 그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여기서 구해낸 사람은 성도겠죠. 모든 인류가 다 구해진 건 아니겠죠. 마음은 그러셨겠지만 내가 피값을 치렀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실천에 감동해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믿습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나 당신의 길을 나도 같이 가겠소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오덕이죠. 오타쿠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성령 오덕으로서 길을 가셨어요. 막 죽인다고 해도 나는 성령을 실천할 때 내가 산다는 희열을 느껴. 나는 그냥 죽여도 할래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제 딱 이제 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오덕들이 나도 저 길을 갈래.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도 성령을 따르는 데서 내 삶의 의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하고 한 명 한 명 동지들이 늘어나는 그 동지들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얘기는요.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내가 걸었던 길을 같이 걸어줄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고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나중에 모른다고 할 거다. 하나님의 내가 걸었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만이 내 동지고 내 제자고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 모여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성도랑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성도는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고 있지만 진짜 성도라는 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선택할 때도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길을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걷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분은 매일매일 순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매일매일 못 박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죄 많은 몸을 못 박으면서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고 나의 죄 많은 육신을 못 박고 그 육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육신과 성령 얘기지만 결국 들어가면 혼의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혼을 못 받고 성령을 따르는 혼을 계속 매일매일 다시 그 소산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로 값을 치러서 모든 나라로부터 성도들을 추수할 존재들, 수확물을 건져냈다. 보세요. 칭의가 씨앗을 뿌린 거고 결태, 자란 거고 양태, 출태. 출산한 거, 영화가 출산입니다. 수확물을 많이 거뒀느냐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초림 때 오셔서 씨를 잘 뿌렸느냐는요, 수확물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농사를 잘 지었느냐, 수확물을 보면 알아요. 그 수확물이 지금 그런데 14만 4천 나올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이 수확물을, 그 결실이, 예수님이 나 장차 천사들 데리고 막 가서 엄청 수확할 거야 하고 오셨는데 수확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지? 이렇게. 태풍이 쓸고 갔나? 쓰나미가 다녀갔나? 왜 아무것도 없지? 요즘 사실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벼락치기가 있습니다. 막판 벼락치기, 이거 무시 못해요. 지금부터 눈에 불을 켜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심하면요. 원래 예수님은 이걸 예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안 2000년간 안 하다가 막판에 벼락치기에서 한 14만 4천은 나올 거야. 요걸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실제 요한계시록 봐도 막판에 되게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짐승이 임하고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의연히 이겨냄으로써 그 하나님의 시험을, 오디션을 통과해내는 존재들이 많이 그려져요. 그분들이 지금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원래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 따르다 죽은 사람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막판에 14만 4천 얘기할 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그 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그, 그냥 굳이 구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미 숫자가 많고 이번에 그 환난에 닥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적고 이런 숫자적 이런 비율을 생각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14만 4천 얘기할 때 그냥 그걸 다 그냥 하나로 그냥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기로 예정된 분들. 근데 굳이 구분을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14만 4천 얘기할 때 보면 지상에서 구원받는 사람, 지금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14만 4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따로 더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면 그냥 그걸 굳이 구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한 계시록에서는. 근데 아무튼 굳이 구분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뜻 따르다가 죽은 사람. 그 앞으로 죽을 사람, 그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또 따라갈 사람,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아무튼 14만 4천.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판에 지상에서 환난을 이겨낸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 보면 과거에 이미 순교한 자보다 지금 지상에서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메시지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느낌은. 그러니까 지금 벼락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막판에 잘 하시면 된다. 굳이 비중을 나누진 않는데 그 얘기를 더 하고 계시다. 자, 아무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에 나섰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 교회 다닌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는 천국이 이미 예정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면 그분은 아마 인연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으니까요. 전혀. 자, 조금만 더 갈게요.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멈춰야겠네요. 설명할 게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보신 걸로 지금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그 지금 천상에서 현장에서 지금 막 보고 계신 생생함이 있죠. 막 어린 양이 하나님한테 지금 뭐 두루마리 받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야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인류를 그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게 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이뻐하셔서 인간 중에 나를 대신할 주님으로 선정했다고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죽음으로써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모습을 그려요. 원래 앉아 계셨던 건 아닌 건 간에 지금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 부여받아서 인간을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권을 위임받는 게 그냥 이뻐서가 아니고요. 뭐예요?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희생했기 때문에 인류 중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을 구현한 존재였기 때문에 전권을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대요. 이게 윤회로는 아니지만 인과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대요. 그 생에 그런 인과를 뿌렸기 때문에 윤회론까지 안 가고 인과론은 가능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건 성경에도 있는 거니까 뿌린 대로 이 결과를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뻐서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인간으로 있을 때 모든 유혹을 이겨내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를 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다가 잡혔으니까 인류를 위해서 잡히신 거죠. 자기는 살만 했어요.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잡히셔가지고 그 죽음으로써 육신을 죽임으로써 죽게 함으로써 모든 그 인류의 죄의 탕감을 보여주시고 나처럼 모든 인류도 죄를 버릴 수 있다. 죄만 육신을 버리는 걸 보여주시고 다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인류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승리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승리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인류 중에 지금 성경적인 이 세계관에서는 인류 중에 처음으로 제대로 구원의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인자를 따로 불러다가 전권을 주고 있다라는 그 과정이라는 뭐 막 압축돼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그대로는 아닐 거예요. 환영이니까. 환영 중에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렇다고요. 이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이뻐해서 그냥 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너무 공짜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다 이미 카드 결제하시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예수님 빨아먹으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절대 빨아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값 치르고 받고 있다고요. 남의 것까지 치러주는 그 넉넉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계산해 놓으셨죠 하고 누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고 동지입니까? 파트너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배웁시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